데뷔와 동시에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걸그룹이죠. 아이들입니다. 걸그룹 아이들은 데뷔 20일 만에 라타타로 음악방송 1위를 기록하면서 2018 파워 루키로 떠올랐죠. 이후 3개월 만에 발매한 신곡 한까지 각종 음원 차트 상위권에 랭크시키며 신흥 음원 강자로 떠올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데뷔곡 라타타는 전세계 11개 지역 음악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며 글로벌 핫 루키임을 증명했습니다. 오늘 블랙으로 의상을 맞춰 입고 오셨는데요. 아, 카리스마가 그대로 느껴지는 모습입니다. 자, 다양한 포즈 부탁드릴게요. 자, 우리 아이들분들을 무대 위로 모셔서 잠시 인터뷰를 나눠볼 텐데요. 무대 위로 올라오셔서 우리 기자님들을 위해서 잠시 한 5초 정도의 포즈를 한 번 더 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포즈 한번 맞춰볼게요. 자,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0주년 기념 토퍼를 들고 오셨어요. 네, 앞에 좀 보여주시고 우리 10주년을 맞은 멜론 뮤직 어워드의 축하 멘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저희 다 항상 이렇게 연수생 때도 이렇게 항상 봐왔던 시상식이잖아요. 근데 이게 벌써 10주년이 된 게 일단 너무 축하드리고 앞으로 20년 후에도 30년 후에도 항상 이렇게 저희도 출연하고 싶고 네, 이렇게 항상 멋진 시상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10년 후 멜론 뮤직 어워드가 20주년이 되면 우리 아이들은 10주년이겠어요? 아,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저희... 10년 후에 어떤 모습을 꿈꾸시나요? 그냥 지금처럼 재밌게 되게 음악하면서 네, 꾸준한 네, 그런 음악하는 아이돌이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아이들 하면 신인답지 않은 이 파워풀하고 카리스마 있는 무대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혹시 오늘은 어떤 무대를 준비했는지 살짝 힌트만 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은 저희 무대에서 조금 더 뭔가 딥해진 뭔가 네, 그런 무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 언니 카리스마 항상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언니도 굉장히 카리스마 있는 무대가 준비했거든요. 더욱더 강렬한 무대. 카리스마가 폭발하는 무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맞아요.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제 뒤쪽으로 네, 퇴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 레드카펫의 주인공 아이들을 만나봤고요. 두 번째로 멜론 뮤직